안녕하세요. 아픈 양 아프지봉입니다.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들 샤워시킬 때 그 얼굴 쪽은 어떻게 하는지 눈 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쪽, 눈 쪽 씻길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샴푸가 눈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저기 눈병 생기고 눈 찡그리고 눈 빨개지고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잖아요.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은 고양이들은 뭐 잘 안 그런데 강아지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 종종 동물병원에 오게 됩니다. 제 해결책은 뭐냐면 저도 이제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를 직접 씻기지만 몸 쪽은 이제 샴푸로 하고 얼굴 쪽에는 그냥 샴푸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얼굴은 그럼 어떻게 하냐? 아니야, 얼굴은 물만 뿌려주는 거죠. 그래서 눈 이렇게 좀 감겨가지고 물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귀만 막아주고 물 뿌리셔도 되고 어쨌든 얼굴 쪽에는 샴푸 하지 않아서 그 샴푸로 인해서 뭔가 눈병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. 몸에만 샴푸하고 눈에는 샴푸 안 하고. 이걸 제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귀에는 이제 물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목욕 후에는 털 이렇게 좀 말려주고 그리고 털 말릴 때 귀 쪽도 이렇게 너무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이렇게 귀 들고 살살살 말려주면 좋아요. 바람이 너무 세면 애들이 놀래겠죠? 너무 뜨거워도 안 될 거고.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솜 같은 걸로 좀 닦아줄 수 있으면 귀도 좀 닦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귀 안쪽을 훅 풀면 애들이 가려워서 막 이렇게 털어요. 털다 보면은 귀 안에 있는 귀지 같은 거나 뭐 이런 분비물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털 수 있게 목욕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지금까지 아픈 양 아프지멍이었습니다.